저희는 잠복근무 중입니다. 여기에 수감된 살인자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된다는 증거가 있어서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자마자 방장이 되었다고? 4885. 좀 거슬리네. 그래, 어디까지 이야기했어? 죄수들에게 수사 때문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일단 너네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니 자기소개 한번 해봐. 예. 저는 최적복, 소매치기 사범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별명이 눈보다 돈이 빠르다고 해서 여기 낀들이 종종 쌉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쌉쌉아, 그 손 뒤에 숨긴 거 내놔. 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건 뭐예요? 내 주머니에 있던 건데 혹시 몰라서 호신용으로 들고 온 플라스틱 칼. 내가 워낙 예쁘고 연약한 소녀잖아. 남자 감옥에 들어오는데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거야. 아, 네. 누가 있는 거다? 말이 되는 소리죠. 맞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야, 셉세바. 한 번 더 내 주머니에 손대면 난 네 얼굴에 손댈 거야. 알겠어? 예, 누님. 그래. 그럼 다음. 저는 용동철 흑장비파 조직의 두목님의 오른팔입니다. 폭행죄로 징역 3년 들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1년 전에 널 때려눕히고 체포한 기억이 나네. 아, 네. 그때 그 형사님, 아니 그 형님의 돌려차기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쟨 뭐야? 아, 쟨 최근에 뭐 여자친구를 죽여서 들어온 앤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신병에 걸렸나 하루 종일 저렇게 구석에서 떨고만 있어요. 아, 이런. 쟤 혹시 육만준이니? 어? 누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자친구 살인사건으로 내가 체포한 애거든. 어? 그럼 설마 교도소 들어올 때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단 형사님이 저번에 해결하신 그 익녀마을 여자친구 스토킹 살인사건을 이야기하신 거죠? 맞아. 여기서 다시 보다니. 그나저나 쟨 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아니, 처음엔 안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저렇게 말도 안 하고 떨고만 있습니다. 그래? 만춘아, 나 기억하니? 난 죽일 거야. 난 죽일 거야. 아마 소용없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 저러고 말도 안 해요. 다음 주에는 교도관님이 정신병동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어쨌든 자기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간다. 이 교도소에서 너네들도 죄수들이 몇 명 사라진 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교도관들에게 들어보니 탈옥사건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 그래.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서두팔. 알지? 아, 알죠, 알죠. 그 옆방에 칼로 사람 죽여서 때려온 무식한 죄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사라지고 탈옥했다고 그러던데, 탈옥을 할 만큼 똑똑한 양반은 아닌데 어떻게 탈옥을 했는지 몰라. 그래, 그래. 그 사람이 산속에서 며칠 전 칼에 찔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네? 탈옥이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더 재밌는 사실은 서두팔이 목에 칼을 찔러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서두팔도 자기 목에 칼에 찔린 채 사망한 채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면 형사님, 아니 형님 말씀은 나머지 탈옥범들도 탈옥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옥한 죽임을 당해서 사라진 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그 살인자는 이 감옥을 누구보다 잘 알고 힘이 있는 녀석이겠지. 그래서 그 진실을 알기 위해 잠복 근무를 하러 온 거니 너네들이 수사 협조를 위해 같이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협조라. 저기 형님, 죄송하지만 여기 교도관들 생각보다 감시가 심해서 개인 행동을 했다간 형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할 만큼 저희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수상한 짓을 하면 독방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님과 함께, 아니 형님과 함께라면 또 모를 일이지만요. 형사님 어쩌죠? 저 죄수를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 그러면 수사를 도와주면 내가 반장님한테 잘 말해서 너네들 징역을 1년씩 줄여줄게. 예? 오, 좋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아이, 저기요 형사님, 그게 될 일이 없잖아요. 반장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이, 그건 사기라고요. 그런가? 이 사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네. 아, 저기 저는 소매치기 잡범이라 어차피 몇 개월 후면 나가서 그런 건 필요 없는데. 뭐? 그 대신 다른 걸 원하는데. 뭔데? 그 혹시 너무 아름다우신데 결혼 가능한가요? 오히려 좋아. 변태. 뭐? 소두팔 시신을 경찰들이 발견했다고. 일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누구 모가지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 지금까지 잘해놓고 왜 이러는 거지?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하... 형사놈들이 움직이겠구만. 일단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네. 이야, 오늘은 함박스테이크에다가 샐러드 된장국이네. 야, 교도소 들어올 땐 반찬 없이 콩밥만 먹을 줄 알았는데 이 뭐 쌀밥에다가 반찬도 맨날 고기 반찬도 나오고요. 요즘 교도소 진짜 좋아요. 콩밥 시대는 90년대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아이고, 술 맛있네. 형님, 밥이 맛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형님 함박스테이크 먹어도 됩니까? 안 돼. 억수로 재밌네. 깔깔. 자기야, 칼목이 답답해? 우리 만화책 같이 볼래? 내가 읽어줄게. 맞아. 자, 모두들 산책 시간입니다. 질서 있게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따라 우울해 보이시네요. 며칠 동안 교도소에 수상한 일이 없어서 그렇죠? 아... 뭐, 저도 답답하긴 한데 저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단서가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도소 밥은 잘 나오고 생활도 나쁘지 않아서 더 슬프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죄수들 착한 사람 것을 뺏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맛있는 밥도 나오고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가 너무 천국이라서 슬퍼. 이 범죄자들이 사람들의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 감옥에선 하루하루가 더 지옥이길 바랬거든. 죄수만 죽이는 살인자가 우리 형사보다 더 잘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세상에 쓰레기를 치우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보니 그렇네요. 저는 그래도 며칠 지내면서 죄수들도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창피하네요. 절대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형님,
제가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 여기 현재 감옥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살인범은 총 두 명입니다. 첫 번째로 저기 보이는 20살 꼬맹이 이름은 천태람.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일진이었나봐요. 약한 애들을 막 괴롭히고 다닌 것 같던데 그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못 버티고 학교 옥상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잘 아시는 우리 방에 있는 그 덜덜 떠는 육만충까지 딱 두 명입니다. 그래? 몇 명 없어서 다행이네. 좋아. 그러면 덕출이랑 덕복이는 저 천태랑이라는 애 잘 감시하고 의경이는 우리 방에 있는 만춘이만 잘 감시해. 네. 여기 방 샤워 준비해. 네. 아따 시원하다. 이제 형님 차례입니다. 얘들아 다 씻었어? 이제 나 씻을 테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죽인다. 물론이죠 형님. 제가 교도관한테는 우리 형님은 조금 오래 씻는다고 말해놓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원하구만.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에 샤워야. 시원하네요. 아, 맞다. 아이 참, 나도 바보라니까. 만스를 두고 왔네. 아이, 탈의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요. 이런 걸 또 쌤쌤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지. 보고 말 거야. 발소리? 그건 태랑이랑 교조간 아니야? 둘이 어디 가는 거지? 자 보고 바로 먹어. 이거 열대수 장한데? 그래요. 이거는 결혼카드요. 학교는 해결하고 담임선생님과 알콩달콩 부부가 되는겨. 에이. 깜짝이야. 뭐야? 아니 여기서 뭐하냐? 응? 아, 빨래나 할까 했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새파랗게 흐린 게 왜 이렇게 많이 짤냐? 죽고 싶은 게? 그건 내 맘이지.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수고해요. 나 쌤쌤이 이런 종이 훔친 건 일도 아니에요. 아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나. 뭐야 교도관이 왜 이런 걸 준겨? 이상하다. 야 니가 훔쳐갔냐? 에? 넌 오늘 사람 못 돌아간다. 홧김에 찔러버렸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시원해. 야 덕부가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변태. 이거 교도관. 뭐야? 무슨 일이야? 너.
민중매드님, 별진아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